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잃지 않아야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넵튠 되겠고요. 코드번호 2172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오후 2시 45분 지나고 있거든요. 8월 3일입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7%, 뭐 가파른 하락이 나오는데, 어제 영상에 제가 넵튠 영상에 이렇게 싫어요를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이제 제로 소멸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코리안 패싱 보이 HH님이 내가 본 분석 중에 가장 얼탱이 없네. 뭐 제로 소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락폭이 많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그내 피셜이 아니라요. 이게 그건 시장이 안 좋더라도 재료가 좀 살아 있으면 어제 이 음봉은 떴으면 안 되는 음봉이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빠졌다 다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크래프톤 뭐 상장일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청약이 지금 이제 공모가 지금 되고 청약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막 그렇게 지금 6대 1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기업 공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청약 첫날에도 1조 8천억 원의 증거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래프톤에 투자를 해서 넵튠 같은 경우에 지분 관계가 엮여 있다 보니까 예전에 매도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넵튠 대표께서 수익을 좀 거뒀죠. 근데 네, 뭐참 흐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넵튠 정말 오래 리뷰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거래량 터지는 이 윗꼬리가 좀 불길하긴 했는데, 이게 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일단 코리안 팩싱보이님 댓글 감사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영상에서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말을 하면 다 기존 주주분들 좀 싫어하시는데, 저는 조심하시고 뭐 지금이라도 좀 비중 축소 이런 관점으로 한 번은 본인이 좀 생각의 환기를 시켜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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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잃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넵튠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죠? 빠지면 올라오죠. 늘 빠지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24,000원 선 미치면,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25,000원 미치면 무조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또 금방 회복은 할것 같습니다만, 막 크게 상승폭이 나와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뭐 이제 크래프톤 상장 이후에 크래프톤이 만약에 뭐 따상을 가거나 막 상승폭 커지거나 막 호재가 넘치면 또 넵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만약에 보호해수 물량이 아니라 가지고 보호해수 풀리는 순간 만약에 뭐 넵튠 지분 바로 매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좀 골치 아파지는데, 뭐 게임업계끼리 이게 얽히설키 엮여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시를 해야 될 거예요. 넵튠 지분량 정도면 일단은
제가 뭐 조금 씁쓸한 이야기를 이렇게 뭐 상승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락폭이 좀 나아지니까 좀 속상하긴 하네요. 속상하긴 하고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꾸준히 더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만 그뭐 이분 댓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 저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늘 조금씩 조심하시면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다시 또 살펴볼 거고요. 혼자서 주식하기 뭐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위험 라인도 잘 잡아드리거든요. 매매 결산 보시면 브라보 팀이거든요, 제가. 단기방 보시면 저희가 200% 수익 이상을 냈다 지금 꺾였어요, 많이. 왜냐면 최근에 뭐 장이 좀안 좋으면서 손실이 났는데 이렇게 손절도 저희 확실하게 합니다. 뭐 이런 건 저는 변명할 생각 없어요.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손절하는 종목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1833-6014로 전화하셔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말 하루에 커피 한잔 값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 연락 한번 하셔가지고 서보성 팀장님 영상 봤다. 근데 사람이 참 솔직하더라.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상담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자,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오늘 8월 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아침에 종목을 주고 계시거든요. 무료 추천주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진행한다는 거다 자세히 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주식 카페 또 오픈했으니까 혹시라도 양재동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한번 들려가지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 나온다고 하니까요. 30분 전, 5분 전 이렇게 해서 자, EDT 그린 플러스 이렇게 그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을 하고 그린 플러스 아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이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다 적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면서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이런 것들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뭐두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VIP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1년 100만원 이거는 거의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죠.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인데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쁘지가 않아요. 매매 결산 한번 보시면 자 브라보 한번 볼게요. 2021년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 수익이 괜찮죠? 저희가 이렇게 손실 난 것도 확실하게 표기를 합니다.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꼭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언제라도 들어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거든요. 주식 처음 해보시는 분들 중에 그날 하루하루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순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무료입니다. 뭐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휴대폰 버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저희가 제작해 두었으니까 무료로 정말 다운받아 보시고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이런 것들 진행하는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